네, 안녕하십니까. 가즈베이스볼 박은호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문의를 주셨던 글러브 클리너, 글러브 클리너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겁니다. 박은호준이 사용하는 클리너, 거품 그 막 나오는 그거 뭔가요? 계속 물어보는 게 많으신데, 제가 댓글로는 한 번씩 말씀드렸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는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는 게 이 볼플레이어스 밤, 네, 이 볼플레이어스 밤 글러브 클리너, 이 제품이고, 이 친구는 저희 스토팜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 있지만, 그 이삭파크, 혹은 왓베이스볼, 이런 여러 군데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권장하는 게 이렇게 솔과 이 글러브 클리너 이렇게 같이 세트로 구매하시는 거를 좀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가 수많은 클리너를 많이 써왔지만 이 클리너를 쓰는 가장 중요한 큰 이유는 일단 편해요. 정말 쉽습니다. 클리너 종류 중에서도 이렇게 약간 면도크림처럼 발라서 이렇게 거품을 내서 클린하는 클리너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클리너들은 이런 젤 타입의 클리너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젤 타입이 되어 있는데 이걸 손으로 덜어내던 아니면 칫솔이던 솔 같은 걸로 거즈로 덜어내서 이렇게 닦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이 젤 클리너를 사용하면서 너무 좀 시간적으로도 많이 소요되고 다 닦다 보면은 손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좀 불편한 감이 있어서 이 볼플레어 밤을 한번 써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제가 뭐 돈을 받고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걸 팔기 위해서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저는 이거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좀 편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볼플레어스 밤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사용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이렇게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클리너인데 뜨거운 물이 있으시면은 뜨거운 물에 받아 놓으시고 이 솔에다가 적당히 담가줍니다. 그 후에는 이제 클리너를 발라주고요. 더러운 부분들, 엄청 더러운 부분들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흙먼지 모든 부분들에 이렇게 클리너로 한번 해줍니다. 지금 보시면 그냥 몇 번 이렇게 안 해도 거품이 굉장히 잘 나와요. 이게 약간 유자향? 유자향인 것 같은데 냄새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손님분들 거 위주로 많이 작업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클리너를 사용해서 이렇게 클리닝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싹싹 팀치 해드리고 네, 이렇게 클리너로 전체적으로 발라준 후에 일반 물티슈를 사용해주셔도 되는데 웬만하면은 이제 애기용, 애기들이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물티슈로 사용하시면 가죽에 좀 데미지가 많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물티슈로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일 좋은 거는 사실 그 코푸는 물티슈 있거든요. 코푸는 전용 물티슈가 있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가격대가 조금 나가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 코푸는 물티슈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네, 간단해요. 이제 이렇게 이제 물티슈로 한 번씩 닦아주면 돼요. 네, 이렇게 클리너로 클리닝을 해봤는데 사실 이렇게만 해도 흙먼지 뭐 이염된 부분들은 깨끗하게 네, 청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 또 더러운 부분들 있잖아요. 사실 포근면 같은 부분에 이렇게 많이 더러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갈색이라서 잘 안 보이는 격이겠죠. 네, 혹시 더러운 게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더러운 글러브가 없어서 이걸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특별하게 조금 많이 이염된 부분이 있다 하면은 이제 젤 타입의 클리너로 좀 덜어내서 발라줍니다. 집중해서 그 부분만 문질러서 이 젤이 가죽에 흡수가 잘 되도록 일단 기다려주고요. 기다려준 후에 물티슈로 똑같이 닦아낼 겁니다. 제가 이렇게 거의 세척을 많이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사실 젤 타입, 면고 같은 타입도 많이 써보고 다 써봤는데 클리닝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내가 클리닝을 하면서 가죽을 손상시키면 클리닝하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클리닝을 과하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편하게 그리고 내가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이 볼플레이어 밤이 굉장히 좀 적합한 것 같아요. 이 개인이 사용하시기에도 그러니까 야구용품 좀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집에서 충분히 예, 할 만한 그런 클리너 방법인 것 같고, 물론 이거보다 더 클리닝 효과가 좋은 것도 많습니다. 많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국에 가죽을 이제 손상시키면서 클리닝이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요 정도가 제가 봤을 때 적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클리너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혹시 클리너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 구매 추천드립니다. 이 큰 사이즈가 45,000원, 이 브러쉬가 5,000원, 이렇게 해서 5만원인데 5만원을 클리너
트레이닝에 투자하기가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딴 거 사시면 되는데 이거 하나 사놓으시면 제가 봤을 때 야구 끝날 때까지 최소 한 15시즌 동안 클리닝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조금만 덜어도 거품이 충분히 나는 그런 타입이라서 당장에는 큰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길게 봤을 때 굉장히 오히려 더 가성비가 좋은 클리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클리닝 한 후에는 건조를 하시고 오일링 해주시면은 가죽의 데미지도 많이 적고 클리닝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는 가죽 백스볼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글러브 오일, 글러브 오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릴게요. 빠빠이. 둔둔둔둔 사사김치. 둔둔둔둔 사사김치. 둔둔둔둔 사사김치. 둔둔둔둔 사사김치.